구독, 좋아요, 앙, 배불리. 유튜브 시둥이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둥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은 조금 얌전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오늘은 너무 우두방정 떨지 않고, 네, 얌전하게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먹방, 미소라멘과, 그리고 규동, 그리고 스시초밥 15피스. 여기 있는 게 간장새우 저거고요. 그리고 연어, 저, 광어 해가지고, 선생님, 5인 스시초밥도 결승선 10개 안 같이 되고 있지. 가져왔습니다. 캐나다랑 시간이 너무 안 맞네요. 유유 아침 6시예요. Really? 아, 캐나다에서 보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채네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김치, 단무지, 락교, 간장. 네. 그러면은, 리얼 마이크라고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위 보호를 위해서 요 달걀 먼저. 야. 슈돔님 별풍선 10개 안 되고 있디. 언니 슈이로 오늘도 세젤리에. 미소라면 너무 좋죠? 아, 좋다. 좋아, 좋아. 제가 딱 좋아하는 음식들. 제가 싫어하는 음식은 따로 없지만, 엄청 엄청 좋아하는 음식들. 일단, 연어초밥. 연어초밥 찍어서. Very delicious. 연어. Good. 그리고 광어초밥. 수류리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지. 진짜 감사합니다. 매운 음식도 아닌데 왜미 보호하세요? 이러시는데 제가 첫 끼잖아요. 식은 것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조선 먹는 게 조선남자님 좋죠. 별풍선 62개 안 되고 있디. 감사합니다. 맛있어. 초밥은 뭐니 뭐니 해도 요 락교와.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스타벅스에 갔는데 그 크로크무슈 빵을 제가 그 스타벅스 크로크무슈를 되게 되게 엄청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한 5시쯤인가? 5시쯤에?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안사 먹었어요. 애기 사먹고 마신다. 안사 먹었어. 아, 면도 한번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미소라면. 눈길님 하이. 엄조아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지. 아니에요. 티끌모태선이라고 그렇게 10개가 모여서 100개가 되고 100개가 모여서 1000개가 되는 거죠.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개도 정말 감사해요, 저는. 10개도 고맙습니다. 개불개굴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지. 아, 아, 우리 오늘 초밥 이렇게.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개굴님 어서 오시고 100개도 승서주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100개 안 배불지. 감사합니다. 요 차슈와 함께. 아우, 면이 근데 왜 이렇게 안 퍼져? 맛있어. 아, 나 진짜 라면 너무 좋아. 면이 좀잘 끊기네요. 이게 면이랑 국이랑 따로 왔거든요? 라면이? 따로 담아져 있었어요. 개굴개굴님 별풍선 100개 개굴개굴님 안 되고 100개 또 있디. 고맙습니다. 초초이스. 감사합니다. 이건 초밥은요, 간장새우, 그리고 연어, 그리고 광어입니다. 네. 라멘이 좋아, 라멘집 알바생. 여러분, 진짜 수류리님 별풍선 미치겠네. 11개 안 배불지. 아, 예, 11개 또 고맙습니다. 방송은 방송으로 봐주세요. 맛있다.
요 라면은 약간 간장. 아, 우리 또 상남자님 뵙실 거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님 어서오세요. 선물 너무 고마워요, 상남자님. 고맙습니다. 짭짤해서 좋아. 무술인 대회님 진짜. 별풍선 10개 안배 볼게. 10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초님 50급인가에 벗어주고. 그치, 면발이 그냥 보통 우리가 먹는 라면이랑은 다르죠. 아초하트님 별풍선 50개 안배 볼게. 우리 10개 선물 또 고맙고요. 언니 혹시 4월 달 되면 바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택배 보내드리고 싶은데 4월에 보낼 예정이라요. 아, 4월 둘째 주쯤에 가요. 네, 오늘도 집을 계속 봤는데요. 4월 둘째 주쯤에 여기 계약이 아예 끝이 나가지고요. 4월 둘째 주에 갑니다. 한 10일에서, 4월 10일에서 한 16일 사이. 네, 그 사이에 가요. 간장새우. 간장 생새우죠? 아, 상남자님, 100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이 탱글탱글함. 마치 요 새우, 예, 생새우의 이 식감이 슈기 손가락 맹키로 되게 탱글탱글하고 통통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이사는요,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집을 보고 있는데, 아, 잠깐만, 규동을 내가 한 입도 안 먹었네? 이사는 서울로 갈것 같아요. 네. 요 소고기 덮밥 규동. 뿜뿜 영상 그거는요, 제가, 제 백댄서로 같이 해주는 친구가, 지구민서님 한 명은 별풍선 10개 안 친구고, 배불띠. 하필 우주 돌때 그때쯤에 보내려고 했는데 요 미리 보낼 수 있음 보낼게요. 아, 네네. 그래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천천히 보내셔도 어차피 그 컨텐츠는 계속해서 유지되니까. 그리고, 나 무슨 슈기님 얘기 했지? 꽃돼지님 별풍선 12개 안배 12개 불띠. 감사합니다. 이거 옷, 이건, 앙투 거. 앙투 쇼핑몰. 뿜뿜 영상에 제 백댄서로 춤 춰주는 친구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저의 친구고요. 저 실용음악 했을 때그 친구. 근데 그 친구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어. 그리고 한 명은 내 친구의 아는 친한 동생인데 그 친구는 지금 대학생이라서 지금 새학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네. 아, 뭐야. 개맛있어. 제가 가능한 시간대는 새벽이거든. 근데 친구들은 새벽에 하면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니까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 상황이야. 저는 방송을 일주일에 한번 빼고 쭉 하는데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야. 저게 아까 수박 뭐냐고. 수박. 뭐가요? 커피. 해니어꽁우이구님 별풍선 100개 안 배불띠. 100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스타벅스 맛있는 거, 그게 크로크 무슈. 치즈랑 햄 들어간 샌드위치로 된 빵이거든? 조선초상 남자님 별풍선 175개 안 아, 배불띠. 감사합니다. 전 자러 가요. 안녕히 주무세요. 선물 또 고맙습니다. 우리 0529님 100개 선물과 우리 상남자님 175개 선물 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일찍 주무신다, 상남자님. 대부분 직장 다니시거나 학교 다니거나 그래도 10시에 좀 자는 거는 조금 이른 거 아니냐? 아닌가? 원래 건강한 조선초상 수면이 남자님 별풍선 10시라고는 10개 하지만. 안 배불띠.
감사합니다. 10개 선물. 출근이 좀 빨라서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뷰티 그라운드는 아직 미정. 누나 방송 말고 라면집 가본 적 있어요? 알바생 있는 곳안 갔어요. 네. 아마 홍대 자체를 최근에 많이 안 갔는데 갈 일이 없어가지고. 아, 마포 쪽에 가긴 했다. 집 보러. 공인중개사 때문에. 얘들아, 나 고모부 부인한테 용돈 50만 원. 근데 고모부 부인을 고모라고 하지 고모부 부인이라고 얘기해? 별풍선 10개 안배 볼게. 10개 고맙습니다 마이무. 고모를 고모부의 부인이라고 얘기해? 고모면 고모지. 되게 정 없다 너. 내가 아까 차주를 두 조각 있던 거다 먹었죠? 단무지예요. 어머니도 아버지 부인이라고 할 기세래. 어이없어. 맛있다. 어떡해. 이거다가 육 소고기 덮밥 육 유동을 딱한 숟갈 푼 다음에 여기다가 김치. I love you, 김치. 규동이 생강 아니요, 저 이거 빼달라고 했어요, 생강은. 그 전마다 다른데 생강을 그냥 향만 은은하게 나에 넣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생강이 막 심하게 씹힐 정도로 넣어주는 일식집도 많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그냥 생강은 제 빼달라 성씨는 했었어. 별풍선 80국에 안개 불띠. 89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콩콩님 별풍선 62개 안개 불띠. 고맙습니다. 안녕. 맛있다. 국물. 지금 사는데 강남 아니냐고? 아니요, 저 여기 부천이에요. 부천, 부천. 별풍선 리액션이 너무 없다 그러시는데, 먹방 할 때는 그래요. 예. 먹방 할 때는 그래도 밥상머리 예절. 솔직히. 이사는요, 서울 쪽으로 가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봐둔 집들이 다그 서울이에요. 거기 강서구 아시죠? 서울 강서구. 거기가 제가 방송 처음 시작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도 거기서 살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아마 강서구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요. 가장 높아요. 여기 말고 전에 살았었던 데도 강서구였어. 이사 왜 가냐고? 여기 만기 돼서 계약 만기. 계약을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나한 방송하면서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 보증금 올리고 월세를 낮추던가 아니면 전세로 가던가 하려 했는데, 여기 집부인, 여기 집주인 임대인 분께서 안 된대. 여기가 보증금 2천에 월세랑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160이에요. 너무 비싸고 하니까 1년 살았으면 됐잖아. 넓은 집.
적당한 벽 하려고요. 페니어꿍 오이구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 가본 적 있냐? 아니요, 없어요. 아, 우리 냥냥님 149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성으로 이사하면 가족들 근처, 아니 저희 본가는 인천이에요. 지금 가족들 있는 곳은, 아이고 면을 그냥 통째로. 이건 좀 그러니까 너무 다 먹어버리면 그래도 볼품 없으니까 나눠 먹어야겠죠 이것저것. 네, 그래갖고 이제는 좀 여기 이제 월세 말고 전세나 매매 쪽으로 저는 알아보고 있어요. 예. 너무 비싸. 아메리카노는 언제부터 먹었냐고? 커피? 글쎄? 글쎄,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언니, 저 왕따가 너무 심해서 수학여행 안 가려고요. 가고 싶었는데. 아직도 왕따가 존재하고 약간 그런 따돌림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애들은 진짜 뺨따구를 진짜 개쳐 맞아야 돼, 진짜로. 저도 초등학교 때 전체 왕따라기보다는 한 2주 정도 어울리던 친구들한테 조금 소외를 받았던 약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말 때? 아, 중학교 때? 항상 몰려다니던 친구들끼리 안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적이 있었어. 경험이 있어. 진짜 그런 애들 진짜 개쳐 맞아야지, 진짜 리얼로. 슈둥해님께서 버퍼가 심한다 그러시는데, 버퍼가 심하면은 일반 화질로 보시거나 일반 화질로 봐도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와이파이로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누나 복염이랑 윽박이 VS 이러는데 둘 다 아니야. 개소리 좀 하지 마. 아우 그냥 진짜 요즘에 방송할 때마다 뭐 배틀그라운드 할 때마다 복염이 형이랑 같이 해요. 복염이 형이랑 같이 해요. 이러고 내가 무슨 학폭 얘기만 하면 윽박이는? 윽박은 버는 거야? 이러고 만약에 둘 다 연관이 없다 이러면은 라면집 알바생 어떻게 됐어요? 이러고 내가 차마 다른 이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만해. 이제 맛있어. 간장에다가 간장 새우를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하냐? 응? 탱글탱글해. 여러분들, 슈비님 한 달에 2,500만원 버시는 거 싫어해요? 이러시는데, 그게 페이스북,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서 모르는데, 페이스북에 그게 막, 뭐, 인사이트 해가지고 올라왔대요. 제 친구 지인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슈방겔에다가 올려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항상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항상 막 잘 벌지 않아요, 저. 나 참 귀산할 게 그렇게도 없나? 아유, 그냥. 저거 나물이야, 면이야 이랬는데 나물이랑 면이랑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조금 적은가 봐. 구분이 안 가나 봐. 서울로 이사가도 택배 컨텐츠 하냐고요? 제가 이사가는 집의 보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하는 방향으로 요즘에는
집 주소 굳이 안 알려줘도 그런 뭐 택배 서비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 라밥이 뭐예요? 라면밥인가요? 라밥 먹어주세요 이랬는데 여기다가 규동을 넣어 먹어요? 직업이 한 달에 2,500만 원이면 적은 건데 아프리카로는 많은 거지 이러시는데 근데 혹시 세연 언니 어떤 일 하세요? 한 달에 2,500만 원이 적은 거면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팬카이 고맙습니다. 아,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신 건가? 상대방님 고맙습니다. 아, 연봉 2,500. 해녀꼬무이고님 어저께 고마워요. 아까 100개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 24살이에요. 아니 아니 그 뜻으로 하신 얘기 아닌 것 같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 리얼 개맛있잖아. 장난 없네. 개불개굴님 별풍선 10개 안배불게. 10개 땡큐. 나 몇 살로 보임? 개불개굴님? 말하는 거나 약간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채팅치는 뽀은세나 약간 이런 거 봤을 때 한 29? 30? 그러니까 최저로 생각했을 때는 28. 최고로 생각했을 때는 한 33? 그 사이? 몰라. 개냥치님 별풍선 10개 양배불기. 유튜브에서 웃는 모습 귀여워서 팬가입 95돼지 친구 반가워요. 안녕. 안녕 개냥치 친구야. 반가워. 제니님 선물. 아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일찍 주무시오? 상남자님이랑 그 채니님 주무시러 가신다고 선물 주시고 가시는데 지금 10시 반인데 새우 먹을 때 꼬리가 억세가지고 입안에 잘 넣어야 돼. 제가 이런 생새우 초밥 같은 거 먹다가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까진 게 한두 분이 아니야. 10개 감사합니다. 한 개 조금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되게 춥대. 나 오늘 그냥 후드티 하나 입고서 나갔었는데 계속 밖에 있을 적에 어차피 내가 운전을 하면서 차로 이동을 하지만서도 힘이 추워갖고 덜덜 떨었잖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 러브비포님 여기 감사합니다. 내일 눈이 온다고? 시간이 돼서 왔어요. 근데 매일 보는 것 같은 기분은 뭐죠? 바쁜데 슈기 언니는 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또 시간이 돼서 말이죠. 곧 자러 갈게요. 아, 네. 맨날 보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어? 어제도 오지 않았어? 말하고 아니요, 호러 내일 눈 와요? 어디 지역에? 전국에 눈 오나요? 무슨 경우야? 3월에 눈 오는 건? 거의 3월 말인데 지금? 대구에 눈이 온다고요? 전국에? 미국에?
아, 연어 개맛있어, 진짜 장난 없어. 우상향 화살표, 우하향 화살표, 좌하향 화살표, 좌상향 화살표, 좌우향 화살표, 상하향 화살표님 별풍선 10개 안 돼, 굴띠. 왜? 싫어. 나 새우꼬리 완전 좋아한단 말이야. 키토산 듬뿍이야. 근데 키토산이 어디에 좋은지 모르지만, 새우꼬리에 키토산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먹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새우 껍질도 좋다 그러더라고, 사람 몸에. 내일 비 아니면 눈 온다고? 아, 짜증나. 오늘 안 그래도 대낮부터 전 되게 날씨의 노예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고, 날씨가 안 좋으면 뭔가 괜히 우중충해지는데, 어릴 때는 비 오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별로. 어렸을 때는 비가 한번 오면요, 거의 진짜 홍수였어요. 무릎 이상까지 찰 정도로, 제가 한 초등학생, 중학생 막 이럴 때는, 그, 거의 무릎 이상까지 차가지고, 배수관이 막 이렇게 많이 발달이 안 되고 이래서, 물이 되게 많이 찼었거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그래갖고, 막 슬리퍼 하나 신고, 우산 들고서 슬리퍼 하나 신고,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막 동네에서 놀았는데, 비 오는 날에. 나비 오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 워터파크 온것 같고. 방종 언제 할 거냐고? 몰라. 안 확실해. 몰라. 서현축위원님 별풍선 10개 안개 굴띠 이렇게 택배 고마워. 컨텐츠 언제함 이응 시옷 이응 아마 다음 주쯤에, 아! 여러분! 내일이요. 내일 4시에, 방송이 잠깐, 제가 방송을 킬 거예요, 4시에. 오후 4시. 오후 4시. 그, 틱톡 아시나요? 틱톡 광고권이 하나 있어가지고, 디저트 먹방 이런 거를 4시에, 오후 4시에 킬 거예요. 내일 낮에. 오후에. 참고해주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와 주세요. 살짝 스포를 하자면, 틱톡에서 이번에 약간 드랍터큐라는 문제, 상식 문제 있잖아. 우리 상식 문제. 그 문제 푸는 게 있는데, 어플 그 문제 푸는 게 있는데, 그 문제를 풀 때마다, 디저트를 차려놓고 한 입씩 먹을 수 있고, 만약에 문제를, 상식 문제를 못 풀면, 못 먹는 거야. 그런 서바이벌 방송, 광고 방송 하나가 좀 내일 낮, 오후 4시에 큽니다. 그리고 10시에는, 밤 10시에는, 제가 그거 촬영을, 그 광고 촬영을 하고 바로 또 나가봐야 되거든요? 일정이 또 있어서. 그래서 나갔다가 10시쯤에 집에 와가지고 게임 방송 이런 걸로 틀 거예요. 대구 눈 오는 거를 저렇게 그냥 굴비스선 고마워.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좀 참고해 주세요. 아셨죠? 레몬 먹으라고? 이거 그냥 예쁘게 장식해 놓은 건데. 언니 왜 맨날 배그만 해요, 이러시는데. 사실상 사람은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배그가 가장 핫한 게임이잖아요. 갑자기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매일같이 오버워치를 해봐. Q도 안 잡히는 거. 오버워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긴 한데요. 갑자기 오버워치 해봐 막. 그렇게 되면은 과연 얼마나 볼까요?
핑글핑글 고맙습니다. 수기 방송 때문에 살찐 것 같다고. 오히려 내 방송 보면서 살 빼신 분들이 진짜 많던데. 살찌셨구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20개 팬클럽까지 고마워요. 민혁배님 어서오시고. 배추그라운드로 뜨뜨뜨뜨 읽을 수 있냐고? 두 가지의 대답 귀를 생각을 했어. 하나는, 야, 나 진짜 선수 준비했었어. 뜨뜨뜨뜨뜨님은, 어? 손, 조간에 든 쥐지.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요? 못 이겨요? 이렇게 할까? 두 가지 고민을 했는데, 어떤 게 더 반응이 좋았을까? 근데 저는 약간 개십 좀 보거든요. 저는 존버입니다, 존버. 네? 아, 제 방송 음란마개 테스트 방송 보고서 오셨어요?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영상이 음란마개 챌린지구나. 그럼 약간 저 되게 음란해 보이겠어요. 원래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 건데. 내 첫 그게 조금 저거겠다. 약간 변태스러워 보이겠다. 초밥 손으로 먹으라는데. 제가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처음부터 손으로 먹었으면 괜찮지만 머리카락 막 만지고 이래가지고 좀 그래요. 어제보다 살 빠진 듯. 어제 살 쪘다는 말 듣고 폭풍 운동하셨나는데. 아니 여러분들, 내가 어제 분명 말했잖아요. 어제 이마를 까가지고 머리를 안 감아서 그래가지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살쪄보는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내가 분명 어제 얘기했잖아. 분명 그런 거라니까? 아, 지금 매니저가, 잠깐만. 매니저가 없구나. 아이고. 자. 어딨지? 어, 여깄다. 씹을 새끼야, 주냐. 어, 네. 자, 맛있다. 저 10시 한 1분? 막 이때 꼈을걸요? 아닌가? 한결핑글 고맙습니다. 곰에 맞아 뽑아야 돼. 내가 뽑는다고 얘기했는데 깜빡해가지고 해요. 아, 10시 10몇 분에 켰대. 내 말 다 안 읽어. 택배요. 택배 컨텐츠는 아마도 이번, 빠르면 이번 주나 늦으면 다음 주 중에 또 그거 유튜브용으로 하나 또 할 건데, 택배 온 것들도 지금 아직 좀 있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잠깐 멈춰주세요. 네, 제가 4월 둘째 주쯤에 이사를 가요. 개불개굴님 별풍선 10개 안배불태. 새로운 리액션 연구 중인 거 있음.
삐. 리액션 연구가 참 힘들어. 아, 없어. 어떤 김치 중에 무슨 김치를 가장 로스윈드웨님 아 우리 고객센터 장례식 330개 선물 모쏠인데 미니께서 우리 또 330개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웃음 참기 챌린지 보고 팬뱀 아 고마워요. 아이디를 보니까 출신 엄버하님 파워업 별풍선 10개 안대 10개 또 볼게 고맙습니다. 조아님 안녕하세요. 우리 모쏠인데 웬일 그 330개를 주셨는데 아이디가 파워업이면 그거 아니냐? 그 예전에 디지몬 어드벤처에 파워업 파워업 생쥐여 그거 그리고 뒤에 85 붙어있는 거 보니까 85년생 그리고 디지몬 어드벤처를 굉장히 좋아하셨었던 분 아닐까? 아 몰라요? 디지몬 어드벤처? 허벅 모르시는 분이겠네? 나 95년생 24살밖에 안 됐어요. 에이? 우리 괴냥치님께서 95년생 돼지입니다. 띠 붙이세요. 네, 95년생 돼지띠입니다. 돼지띠, 95년생 돼지띠인데, 돼지입니다라고 하면은, 진짜 돼지인 것 같잖아요. 띠 붙이세요. 전혀 예민하지 않아요? 아니. 안 예민한데요? 저 괜찮은데요? 추기한님 만점인 별풍선 100개 헬리멘트님 안 되고 100개 있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이. 4개 감사하고요. 아, 우리 또, 한님 만점님 우리 또 100개 고맙습니다. 추기한님 만점님 별풍선 100개 안 되고 한님 만점님 우리 있디. 또 100개 고맙습니다. 추기한님 만점님 별풍선 100개 안 되고 있디. 아 감사합니다. 가족후 족밥님께서 와 슈기님이랑 띠동갑이네 나이스 이러시는데 아까 전에 디지몬 어드벤처를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나랑 띠동갑이면은 몇 살이야? 12살? 내가 24시니까 맞지? 어구 살라? 2007년생? 맞아? 사실상 지금 이제 초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사람들이잖아, 친구들이잖아. 근데 닉네임이 가족후 족밥이라니. 말은 이쁘게 하자. 어머나 세상에. 어머,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구나. 동생 친구들이 많구나. 어린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아주 그냥. 응? 그러면서 슈기야, 빨리 밥이나 처먹어. 주둥이 그만 털고. 맨날 그래? 새끼들이. 누나한테, 언니한테, 어? 누나, 맛있게 드세요라고 할지도 않으면서. 야, 슈기, 붕신아, 빨리 쳐먹어! 이래?
콧물이라고 그냥. 그치. 근데 안 그러면 섭하지. 또 급식 친구들이. 원래 그게 급식의 재미잖아. 맞아, 인정해. 스무님께서 연령대가 왜 이렇게 저렴하냐 이러시는데, 저렴하다뇨? 무슨 말을 그렇게. 저, 우리 지금 채팅 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야, 나중에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 돼. 누나 연하는 싫어요? 9살 차이는 싫어요? 이러신데, 9살 차이면은 15살? 좀 그렇다. 조금 그렇네. 원래 사람 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좀 그렇다. 연상 좋아해. 아, 에띠님께서 또 빡치셨나요? 대답 없으시던데, 이러시는데, 어제 귓속말 한 거는 저 못 봤지 말입니다. 어제 하셨어요? 그저께, 제가 새벽에 롤 하는데, 귓속말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게임하다가 완전 연패하고, 막 강등되고, 막 난리 다녀서 개빡쳐서 제가, 막, 와, 귓말 왔었던 거 다 대장을 안 해드렸었거든요. 어제도 하셨네. 제가, 롤 이야기를 엊그저께 하고 나서 어제 보니까, 어제 새벽 보니까 친추랑 귓속말이 진짜 많이 와 있어서 아마도 묻혔나봐. 묻혔나봐요. 잘 먹었다. 그만 먹을래요. 배부리?